안녕하십니까. 개발. 이 저 개발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말이죠. 그 제주도의 그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뭐에 나더라. 그 무슨 그 인증. 예. 그 품질이 아주 좋아서 인증을 받은. 그냥 인증 받지는 한 소가수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기 저 사장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담당 직원이고요. 아, 직원? 네, 뭐 영업 업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뭘 초진해 왔냐면, 네네네. 여기가 그저 무슨 그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네.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 뭐 생산이 위생적으로 돼가지고요. 품질 관리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 하기사 그거 준 그거 제주도가 저 보증하는 인증인데, 네네네. 그걸 막 주진 않을까 이거 하게. 네, 전문가들이 와서 며칠 동안 실사하고요. 뭐 서류랑 생산 시설이라든지, 네. 그다음 납품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위원장으로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예아 축당 여기게 예 여기는 그 도수장에서 지육이 입고되고 나서, 네. 생산하기 전까지 지육을 이제 온도에 맞춰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항상 영상 5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5도 이하로 막 하자면 전기세도 잘 나옵니다. 아 그래도 그 항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위생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그 전기세 하얀 나오면 한 6도 7도 여기면 안 돼.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 출근하자마자, 네. 저희가 이게 항상 켜놓고요. 켜진 상태에서 지우게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최종 포장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 딱 해가지고 품질 인증 마크 딱 붙이고, 예, 예. 철저하게 하니까 이 도장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참 인정합니다 저도. 예. 어. 네가 뭐 제주도에서 인정한 거지만 나도 여기 왕 아무리 요만한 거 오느라도 하나 찾아보진 해도 어서 아 확실해 인정.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또 삼촌들도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거 딱 요 도장 찍어진 거 딱 보면 아 이건 믿고 먹는구나 이렇게 홈페이지. 아 좋다. 그럼 저 갖고 다녀. 아, 예. 이 돼지고기를 온 도민이 다 먹는 거를 그냥 인정은 되는 뒤 그 인정 일로가 여기 있다는 뒤 양 이 오케는 사람이 안 와서 옹인가 김옹인가 하는 사람. 아이 무사히 이리서 만나기로 했어 감사. 무사 곽붕이는 아니서 곽지 여기 무슨 보련에 아침 10시 반에 만나기로 그 뒤가 1번이고 1인 2번. 야, 1번은 나 혼자만 갔다 오자 했을까 그 뒤에. 아랑이네 좀 초장 와. 아니 공회의도 그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이 사람. 도에서 인정받은 업체 일로 앞에서 영들 소리 꽥꽥 지르고 싸움수고. 아니 이리 주인이고. 아니 이거. 아니 우리 이거 작업에 방해되게 이거. 아 이리 주인인 게. 아이 사장님 될 거. 예 사장님. 아이고 민탁하게 잘생겼죠. 맨날 도깨기만 먹은 도깨기만 먹은 이 주렁 문자 계신 게 이게. 난 참 우리가 지금 딴 얘기하다가 이거 좀 저 하신디 우리 가게 그거 아니고 가게 저 그. 도지사가 인증한 그 품질 그거를 통과한
회초 회사. 예, 우리가 일로. 제주도 일로로. 아, 일로로. 일로에 있는 걸 맨 처음으로. 맨 처음에. 뭐 얼마나 요것도. 정확하게. 아, 이 얘기랑 절로 가게 나다 말고 좀. 정확하게 한 바보. 진짜 난 처음에 저 조금 사람이 좀 영 생긴 게 아니 사람은 정직해요. 아, 그래서 그 말 걷지 마라. 말만 그 말은요 우리 똥은 썩으리한 게 경험식하되면 난 아 이거 안 해도 아주 아니 살려나신 게 얼굴 놓고 이 정직이 똑 같은 게 얼굴 보면 정직가 아니라 게 아이 사람 경부하죠. 고맙습니다. 정말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고기들을 봤는데 예, 예. 이걸로 이제 요리를 만들면 또 이게 어마어마할 거 아니고 죽이 요즘 젊은 아이들 아. 말대로 그래서 우리 저 고덕훈 대표가 예. 돼지에 대한 문제를 낼 거예요. 우리가 맞춰 어. 많이 맞춘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못 먹고 그렇지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저기 자 첫 번째 문제 어. 자 제주 돼지고기 문화가 예. 발달된 것은 예. 아열대 기후의 영향이 크다. OX 하나 둘 셋 오! X! 아열대 아니잖아,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게. 아이, 점점 해봐게. 정답은 옵니다. 야 왜냐? 아, 그거 무슨 돼지고기 왜냐하면 아하, 도색이가 또또한 기후를 좋아해. 그러니까 또또한 기후에서 잘 살아해. 2번. 2번. 제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2009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다. 하나, 둘, 셋.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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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이 뭐 같이 묻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거 질문 자체가 이건 오일 수밖에 없어. 자, 정답은 오 맞습니다. 아,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 이런 거 승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청정지역, 청정지역에서만 나온 보몽 MC인 게 보몽 MC. 어? 제 써진 뭐 하나 보몽 MC. 자 그러면 저 현재 스코어 1대 2가 되겠습니다. 예, 예, 2대 1, 예, 예. 2대 1. 예. 자 3번 문제. 예. 목살과 등심, 안심은 예.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다. 하나, 둘, 셋. X. 어? 정답은 X 맞습니다. 예. 자 4번. 어이. HACCP 해썹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나, 시행하고 둘, 있는 셋 X 오 나오라 오 해썹 아오 아니 X네 형 과만해 이석이 과만해 나 오 나 아니 과만해 이석이 이거 햄스다 햅서 이거 제주 말에서 이거 거기다 쓴 거라게 아,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그건 안 돼 그건 우리나라 햄서 이거 나 이거 정답은 X 그 세계적인 거지 세계 햅섭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세계적으로 아. 하고 있는 예. HACCP 아니 자 3대 3 3대 3 전화해 햅섭 그 우리나라 아니고 세계 그 3대 3 네. 그 이제 딱 한 문제 아니 아직도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남았어 호남아 자 거기서 결정 아 그 결정만 씨 호나로 딱 호나로 이걸로 결정하는 거 안 되면 마지막 문제로 오케이 알았어 좋고 그러면 어. 자 돼지고기의 한 부위인 아강발 도가니를 일컫는다 하나 둘 셋 도가니는 무릎 이런 데가 도가니 아니까 아이고 아강발이 이게 뭐가 아니라 이 무릎 이런 데 몰라 아니 뭐 도가니. 동네 출연문 다 하셨대요 뭐 X. 어떤 게 야 이거 자, 정답은 X 아~ X 저 개발위원장 4 그렇지 네. 어. 3 그렇지 네. 그러면은 밥 먹을 사람은 김선영 개발위원장 가자 그 아강발의 사람이 이 청정 돼지고기는 신용이죠? 아 신용죽 이것이 신용. 국명이다! 국명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상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아이고, 그 대표는 없어져 물고. 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 처음 보는. 대한민국 요리의 장인,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아, 한식 대첩쓰리 제주 대표. 제주 대표. 아, 어마어마. 예. 제주 요리 또 전문가. 네, 우리 문동일 조리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제주 돼지고기가 우수한 게 이게 물을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좋은 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제주 돼지를 육지 가도 이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먹어봅시다. 예. 음? 아, 이거는 아까 저분 한번 먹어봐요. 예. 어. 야, 그걸 헛입에. 야. 이게 자칫 느끼할 수가 있는데 메밀하고 고추가 이걸 한번 씻어버려. 혼나 먹으면 아이가 씻어버려. 그러면 이걸 또 먹어. 예. 아니, 저 소스 한 번만라도 맛봐시면 좋겠지만은. 조금만 접석이 같더라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 이만큼만. 맛은 당연히 있고 뭐가 씹혀 그 안에서. 이야, 지금 다섯 가지 맛이 지금 씹혔고 유자가 입에서 싹 그냥 코에서도 팍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쫙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그 철저한 관리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인증받은 이 제품들과 이 물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결론이다. 믿을 수 있다. 인증 마크는 믿을 수 있다. 있다.